아이고 사탕 나가는 거 좀 봐. 사모님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음식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구작은 국회의원님. 왜? 왜? 봤어?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사진. 오늘 날 이만치 안 추워요. 우리 산동 양천 해평 먼 사무소로 연장 누구 직원한테 전화 줘서 해평면 사회복지계단한테 전화하고 여기 한 유명한 데 여기로 다니더라고. 해피 찍는다고 우리 부작은 국회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항상 예. 우리 나라는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는 부작은 국회의원님이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법년도 많이 해야 될 긴데. 아,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 이제 오시고 계시네. 어? 이제 오시고 계시네. 자, 오늘도 사랑실현 한끼의 행복 대한민국 서포터즈 봉사단 매주 월요일 구미역디 오후 5시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막 치고 한다고 고생했어요. 네, 한 명. 네. 아, 들어와서 해줬어. 고생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 노인들에도 주변에 친구들이 다 죽어가지고 돌아가시가지고 이제 낮에는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남새마을공고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사모님. 이사장님 팬이 많다 오늘. 안녕하세요. 출발이요. 영덕 가가지고 맛있는 게 먹고 올라. 9시에 출발. 예, 9시 출발. 빨리 오세요. 바로 가시죠. 앞에 막아 있으니까 안 춥지요? 선풍기 틀어 줄까 춥네. 시간이 됐어? 이정희 의원님. 아, 저 형곡. 아, 형곡에 이정희 의원님. 저 지금 남자가 사귀기로 조카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어? 아, 그렇게 안 하셨어.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이거 한 개씩 줘도 되고. 이거 줘도 되고. 이거 한 개씩 주면 돼. 한 사람한테 한 개. 이거는 잠깐 맡겨도 안 돼? 한 개 주면 돼, 한 개. 네. 오늘 또 오전부터 이렇게 급식을 위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전부터 늘 그렇게 매주 수고를 해주신 우리 저 서포터즈 봉사단 여성분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늘 앞에서 서포터즈 책임지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를 앞장서시는 최병식 서포터즈 회장님을 모시고 한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주말, 예, 잘 보냈습니까? 네. 예, 얼굴을 보이기엔 전부 다, 예, 또 건강하시네, 그죠? 어르신네들이 이제까지 고생했는 걸, 저희들이 쪼매난 힘이라도 이렇게 배우고자, 예, 급식을 시작한 지 한번, 대구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10만 3년 되거든요. 예, 어르신네들, 아직까지 전부 다, 예, 창창시다, 그죠? 10살 전이나 지금이나, 예. 그리고 오늘 아주 예, 귀중하신 분이 오늘 예, 왔습니다. 왜 그럼 국정에 정말로 나라 일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고 우리 김기현 당 대표님을 꼭 당선시키기 위해서 오늘 국민의힘 우리 국회의원 갑지구의 구작은 국회의원 예, 오셨거든. 조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설 아래 어르신네들한테 인사하러 오시려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바쁘잖아 그지? 이래서 좀 이렇게 늦게나마 그래도 꼭 오시갖고 큰 절을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그죠? 큰 절 받아야 되죠? 네! 예. 자 우리 국회의원하고 우리 여기 김태희 이사님하고 우리 서희 어르신들한테 큰 절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 허민근, 예, 구미씨 의원님하고, 이정희 우리, 예, 구미씨, 예, 의원님 오셨네요. 우리 그럼 뭐, 다 같이, 오늘, 어르신들 오늘 그, 맨 처음 봤지, 예, 그래서 인사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세비를 하겠습니다, 아이. 그래도 세비돈 능력하게 준비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와우 지금 바닥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리 안 깔았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의 구작은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하고 형 아우 하면서 아마 내하고 한 그난 20년 가까이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래도 한결같이 너무 잘생겼죠? 예. 진짜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일 미남입니다. 어르신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소. 예. 일 잘하시고 잘생기셨고. 예, 방금 우리 최병식 우리 서포터즈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직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직책을 다 갖고 있고 또 구미에서 산악연맹이라고 구미에 밑백개 되는 산악회 전체 또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계는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형님 되는데 이걸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누가 이게 개인이 이 10수년 동안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존경을 넘어서 이 본인이 이게 뭐 태생이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서 막 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누가 시키가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존경받아서 충분하게 그런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가끔 이래 자주 못했던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계셨고, 늘 또 이렇게 전화 오셔서 어른들 인사해라, 세배해라 하는데, 제가 직장이 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서울이 있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회에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자주 못 뵀는데, 그래 오늘 모처럼 이제 늦었지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옆에 김태학 이사님 선주 원남 그 원남 새마을군고 아시죠? 네. 매일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시지 싶은데, 여 이사장님도 대단해요. 표시도 안 내고 뒤에서 돈 다 써요. 그래서 여 이사장님도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저도 두 분 훌륭한 선배님들 봐서라도, 또 아니면 여러분들 봐서라도 부끄럽지 않게 구미 대표 선수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저 중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집에 모친이 원래 94시라 94시입니다. 그런데 아직 집에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데 오전에는 이제 5시까지는 저 주간보호센터 갑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다시 내가 퇴근하시는데, 그래 계시는데 건강하시죠. 건강하시고, 뭐 걱정은 붙들어 매고, 이제 좋은 사람들 뒤에 봉사해 주시는 좋은 이 딸내미들 며느리들 이래 보면서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건강하십시오. 오늘 허민건 이정희 구미 시은 같이 왔는데, 하여튼 오늘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는 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 그래도 1년에 한 두 분은 꼭 이렇게 아갖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소. 예. 그리고 오늘 항상 알지요, 내 짝꿍. 예, 그지. 보면 우리 둘이 가보면 참 이래 많이 비슷합니다. 예, 김태학 이사장님 예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소.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참 저는 나이는 몇 살 안 먹어도 살다 살다 희한한 일을 오늘 다 봤네요. 이 커다란 국회의원님이 조만한 최병식 회장님한테 형님이라고 한 걸 볼 때 이러가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형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최병식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회의원님이 참 이 지역을 위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KTX가 이 역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시간은 좀 걸리는 건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거 한 100분, 1000분은 타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절대 돌아가시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질러 가시려고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정말 우리 부작은 예원님 계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늘 안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박수로 안 했습니까? 담내를 해 주시면 되고, 또 우리 시의원 두 분 오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앞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호텔 인단 하나 짓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 따뜻한 데서 천막한 최고 안 했습니까? 할 수 있도록 앞에 계시는 분들한테 큰 박수 쳐주시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예, 우리 여기, 예, 롬핑건, 예, 우리 여기, 시의원, 젊은 부위죠, 그죠? 네. 우리 앞으로 구작은 이원님을 정말 옆에서 잘 보필해갖고, 3선, 4선, 구미의 위상이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반선하는 국회의원이 두 분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인사 한번 잠깐 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한테까지 마이크가 돌아올 줄 몰랐는데. 아이고, 어머니들 또 밝은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막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자외선도 차단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준비해주신, 도시락도 참 잘 챙겨드시고, 항상 또 잘 챙겨드셔야 돼요. 그죠? 하여튼 또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또 이제 저희 이제 구미를 위해서, 또 이제 구작은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항상 또 이제 노력하고 계시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만큼 또 이제, 또 구작은 국회의원님이 또 재선하셔야지 또 어머니를 또 앞으로 다시 또 뵐 수도 있고, 그죠? 또 뵙고 싶죠, 그죠? 네, 그렇게 되게끔 나중에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실 만큼 저희도 이제 뒤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좀 더 이제 편하게 노후
또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뒤에서 많이 좀 돕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또 아름다운 여성분, 예, 우리 이정희, 예, 지금 시 의원입니다. 예, 뜨거운 박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옆에 계시는 구자훈 국회의원님의 추천으로 이번에 시원 되었습니다. 반갑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늘 함께하는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사실 처음 뵙게 됐는데 사실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 바로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사실은 구자근 국회의원님이 오늘은 어르신들한테 세배를 했지, 그죠? 정말로 내년에, 내후년에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마지막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더 해주이소. 예. 예스나 그거나 구매해서 좀 팔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 구매 나가서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거 맹물이에요, 맹물. 예예. 구매하고는 예. 전혀 관계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맛있게 지금부터 대시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지 마시고요. 천천히 오세요. 이쪽 줄부터 이제 갈 겁니다. 이쪽 줄부터 지금 나가시죠. 뒤에서 밀지 마세요. 밀면 다칩니다. 내가 지금 저기 있구나. 이거 좀 쫓기고 하나씩 가.